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 앞까지 시장에는 계속해서 공포가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간밤 증시에서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할리 데이비슨입니다. 이 오토바이 제조 업체입니다. 예, 할리 데이비슨이 가지고 있는 전기 오토바이 사업부인 라이브와이어가 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이 라이브와이어의 지분을 74%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리 데이비슨 측에서는 고객층의 고령화로 전기 오토바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라는 각오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백신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큰 움직임이 없는 화이자의 경우에는 최근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화이자는 간밤 증시에서 5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화이자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새로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부스터샷이 새로운 핵심이 될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무려 4% 넘게 뛰면서 5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리비안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 증시에서 굉장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터 트렌드가 선정한 2022년에 올해의 전기 트럭에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리비안의 R1 트럭이 이 모터 트렌드의 2022년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CNBC 측에서는 리비안이 포드 그리고 GM 현대를 제치고 선정이 된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효율성, 가치 등 6개의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가깝게 뛰면서 119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베런스지의 이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기 이평선을 크게 상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고점을 찾는 데까지 무려 10년의 이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을 200% 상회한 이후에 다시 그 고점을 넘어서는 데까지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이 시스코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을 300% 이상 상회한 후에 고점을 찾는 데까지 무려 1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평선의 이 300%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밤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5%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입니다. JP모건 측에서 이 퀄컴이 2022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퀄컴을 애널리스트 포커스 리스트에 추가를 했는데요. 일단 2022년에 공급망 압력 완화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품이 다각화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5G 스마트폰의 수요가 성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성장도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뉴욕 증시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했죠. 일단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북동부에 지금 현재 그 군인들이 현재 풀려 있는 상태에서 그 또
각 가정마다 PCR 키트를 자꾸 구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 상당히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내일 있을 당시에는 수요일에 발표하는 연준의 FOMC 결과에 대해서 모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과 유가는 모두 하락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파로 돌아선 이 연준의 예상에 대해서 결국은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모두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국제 원자재가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금리 인상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리안츠의 고문인 엘레리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연준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역대급의 오판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거의 7% 가까운 11월의 CPI 지수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과다 낙폭주를 중심으로 해서 리밸런싱이 들어오게 되고 역시 반도체와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글로벌 원유 생산이 향후 10년 동안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석유하고 천연가스에 대해 가지고서 특별하게 그런 어떤 언급을 하지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조가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일산 3천만 배럴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현재 유가는 안정세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정유주,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FOMC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으면서 증시에는 동력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내 증시는 연속성은 없는 그런 약한 수급 상황에서 순환매 장세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좀 더 횡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